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불지 않는 이런 모든 것이 다 새 희망이 이사야서에서 나와. 알아들어요? 이사야 자체는 골짜기가 도드워지고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지가 되고 이 모든 은총이 이사야서에서 흘러나와. 그래서 이사야는 책망 속에서 시작되는 것 같지만 놀라운 약속입니다. 희망, 희망.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이사야서 43장 19절 정령이 나타날 것이다. 아멘. 이제 나타날 것이다. 아멘.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18절부터 읽어봐. 시작. 너희는 이것을 잊지 말고 말하며 약속을 지나치지 말라. 보라, 내가 다시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종교 시대가 함께 사막에 가버리리니.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것 같아요? 아니 80 먹은 모세를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쓰셨던 하나님이잖아요. 85세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전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잖아. 그러면 여기 85세 이상 되신 분 손 들어봐. 몇 분이나? 아직 아그들만 계신 것 같아. 이사야는 우리에게 희망을 말합니다. 이제 시작이다. 마귀란 놈은 다 끝났다. 너는 이제 그만이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왜 절망 속에 무너집니까? 단테의 신곡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입니다. 놀랍게도 단테가 소경이 돼서 썼다는 것은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옥에 들어가면, 지옥의 입구에 가면 단테의 신곡에 보면 여기는 지옥이다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냐? 지옥 간판이 너의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너의 일체의 뭐를 버려라? 희망을 버려라. 다시 말하면 지옥은 영원히 나빠지기만 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끝없이 내려가기만 하지 일말에 좋은 기회가 없어. 지옥은 희망이 없는 나라가 지옥이에요. 반대로 천국은 희망의 나라예요. 아멘. 점점 좋아져. 아멘. 점점 잘 돼. 아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 되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 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들을 다 배경. 이사야는 희망이에요. 아멘.
옆에 사람은 당신은 반드시 좋은 날이 열립니다. 당신은 반드시 잘 됩니다. 특히 더 잘 됩니다. 기도 술래 오신 분들은 더 잘 될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 내게 찬양하여라. 마귀는 다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너는 죽어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1절 나는 말씀 좋아합니다. 항상 품고 삽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머리에 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희망을 말해주는 그 이사야서라는. 알아들어요? 왜 우리는 한숨을 쉬어야 됩니까? 애들이 한숨을 푹 쉬면서 내일 등록금 어떡하지? 내일 차비가 없어 어떡하지? 이렇게 만약 하는 아들이 있으면 그 옆에 앉은 아버지는 얼마나 비참할까? 얼마나 무너질까? 사실 그 아버지는 무능할 수 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데. 아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야. 내가 끝나면 하나님도 끝나는 줄 알아. 신뢰하지 못하니까 계속 무너지는 거야. 왜 의심하고, 왜 절망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지. 로마서 4장 17절 이하의 말씀이 백세나 되고 아브라함이 자기 사라의 몸에 죽은 것 같은 거 알고도 하나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도리어 그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기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는 표현을 썼어요. 아멘. 한번 펴봐. 로마서 4장 이것을 하나님 의로 여겼다. 아멘. 그래 안 그래요? 아멘. 로마서 4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봐. 시작. 자 계속.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씀이 부닥쳐야 돼. 진짜 하나님을 믿냐고. 옆에 사람 보고 너 하나님 믿긴 하냐? 나는 없어도 하나님이 있고. 아멘. 나는 약해도 하나님이 강하고. 아멘.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이 되는 거죠. 아멘. 우리가 믿음 자체를 가지고 진짜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도망가고. 아멘. 의심은 사라지고. 아멘. 확신과 소망이 넘쳐나게 돼 있잖아요.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할 수 있다.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달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어떠한 성에 어떠한 상황에도 다윗처럼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라고 시편 71편 14절에 고백한 것처럼 항상 소망 항상 희망을 가지고 저는 개척교회를 몇 군데 했어요. 제가 개척을 하면서 바보같이 1년 지나도 교인이 한 명도 없어. 근데 저는 진짜 바보같이 나는 개척교회 목사인지를 잊어버렸어. 어차피 잘 될 거라고 믿었어. 한 번도 내가 개척교회라 개척교회 하는 목사라는 생각을 꿈에도 해보지 않았어. 나는 대교회 목사로 착각하고 살았어. 지금도 착각하고 살아.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착각은 미천이 안 된단다. 미천이 안 된다고요. 착각은 미천이 안 들어요. 항상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어차피 잘 될 사람이라고 믿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아, 어쩌면 죽을 때까지 이 꿈에서 깨어나지 않을 것 같아. 정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한 번도 어렵다 힘들다 생각하고 꿈에도 안 해봤어. 꿈에도 정말 한숨을 쉬고 절망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 하나님으로 일할 기회를 좀 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믿음이 바람이야. 바람. 아멘. 좋은 일을 기대하면 좋은 일이 생겨. 아멘. 알아들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반드시 잘 될 걸 기대. 아멘. 어마무시하게 잘 될 사람이라고 믿고 살았어. 아멘. 혹시 여러분이 어마무시하게 잘 될 사람만 아멘 한번 해. 아멘. 허벌나게 잘 될 사람. 아멘. 억수로 잘 될 사람만. 아멘. 누가 아멘 하라고 그래서 내가 끝까지 말을 들어보고 해. 억수로 잘 될 사람만 큰 소리로 웃어봐. 참 고생이 많아.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전진한 전에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이걸 확실히 믿냐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기대하는 거, 바라보는 거,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오지도 않은 일을 왜 걱정해?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사고 나면 어떡하지? 불 나면 어떡하지? 왜 마귀가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냐고. 열려질 것을 기대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아멘. 이제 나타날 것이다. 아멘. 청령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주겠다. 아멘. 말도 안 되는데 기적이 일어나. 아멘.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피는 것을 볼 때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가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또 밝은 거룩한 길 가니. 여러분 희망을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 하나님 무시하지 맙시다. 하나님 무시하지 맙시다. 진짜 하나님 무시하지 마.
잠언 23장 펴봐. 잠언 23장 18절 봐봐. 이거 그냥 내 것으로 그냥 뽑아버려 이 시간. 잠언 23장 18절 한번. 시작.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아멘. 저는 면목동에서 개척하면서 82년도에 서울 면목동에서 개척하면서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한 분이 오셔갖고 애가 잘못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받고 애가 정상으로 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돈 1,5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때 1,500이면 지금 1억 5천보다 훨씬 더 큰 돈이에요. 82년도니까요. 그 돈을 헌금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확장해서 나갔고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진짜 놀랍게 부흥됐어요. 그 시절에 한 주에 최하 24가정 등록했어요. 한 주에. 제일 많이 등록할 때는 56가정 등록했어요. 그 당시에 버스로 대중교통으로 와서 그렇지 안 그랬으면 예배 못 드렸죠. 그때는 자가용으로 안 오던 시절이니까. 붕이 됐다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성장연구소에서 우리 교회 연구대상교회로 해서 목사님들이 구경 왔어요. 저 책 숙지하러 오고 그랬어요. 그때도 김재춘 목사님 그때도 아마 나 우리 교회도 왔었고 그랬죠? 그랬을 거예요. 그 면목동 이사단이 그때 이사 갈 때만 없었습니다. 이사 갈 때만 없었고 그때는 왔었어? 네, 김영숙 집사. 알았어. 김영숙 집사 얘기도 벌써 이름 돼버리면 어떡해. 자기가 나와서 해. 그 사람은 1,500만 헌금의 사람 김영숙 집사야. 아니 근데 망해버렸어. 교회는 부흥되는데 이 집이 망했다고. 알아들어요? 망해도 쫄딱 망했어. 남편이 중곡동에서 피혁 공장을 했는데 직원이 80명이었어. 그 당시에 수의실이 있었고 조경이 되어 있는 운동장 같은 데가 있었고 빌딩처럼 건물 회사가 있었어. 큰 길 옆에 있었는데 세상에 도망가버렸어 남편이. 연탄 창고 삼각방 개조한데 거기 승준이네 가족 그리 이사가 남편은 도망가 버리고 세 사람 들어가면 엉덩이에 부닥치는 쪽방 골목 다 사람 다니는 길에 연탄 아궁이 있어. 한 달에 4천 원 주고 그 방 얻어 들어간 거야. 이사 예배 드려달랬는데 예배 드릴 수가 없어. 눈에서 눈물만 나와. 이 부인은 못 들어와. 방이 좁으니까 밖에 서가지고 골목 문 열고 서가지고 어여 예배 드려달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무능한 것 같고 내가 기도 못해진 죄인 같고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고 망했으니까 내가 사기친 것 같고 이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눈에서 눈물만 나와. 훌쩍이고 있는데 문 밖에 서서 목사님 어여 예배 드려주세요. 못 드리고 계속 훌쩍거리니까 괜찮아요 목사님 이번 기회는 우리 남편 예수 믿게 만들 기회예요. 아멘. 우리 남편 믿음만 들어가면 회복될 거예요. 아멘. 우와 그때 그 느낌
태산같이 느껴져. 내가 부끄러워져. 성도의 믿음이 천배 만배 큰 것처럼 느껴져. 그 말에 힘입어 예배 드렸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신묘망측해요. 그 남편 2년 만에 쫓겨 도망다니는 그분이 영어 공부하고 믿음 생활하게 되고,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바뀌어지니까 열어주는 거예요. 미국인 피역회사 과장이 됐어 이 사람. 영어 공부해가지고 예전에는 오다를 못 받아서 망했는데 이제 주는 사람이 됐대. 나한테 그래, 연필을 이렇게 삐딱하게 돌리면 그 당시 돈으로 하루에 500만 원씩 벌어온대 자기는.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정직하게 한대. 그래도 하나님이 돈을 준대. 정직하게 오다만 제대로 끊지 말고 달라고 이익을 둘로 나누자는 회사까지 있었어. 자기 생일 때 누가 자가용 사서 놓고 도망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만 있어도 열어주기 시작해. 하나님께서 열어주니까 예전보다 7배나 더 잘 돼. 7배. 하나님 열어주면. 괜찮아요. 이번 기회는 우리 남편 예수 믿게 만들 기회예요. 우리 남편 예수님 믿으면 해결될 거예요. 열려질 거예요. 그 말이. 지금 하나님께서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를 밀고 가고 웅덩이에 쳐놓은 것 같지만 연단 후에는 내가 정금되어 나오리라. 욥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웅덩이가 클수록 물이 많이 고입니다. 연단이 클수록 축복도 커요. 어마무시하게 큰 일을 할 사람만 아멘. 연단이 클수록 축복이 커요. 절대로 낙망하지 말고. 절대로 한숨 쉬지 말고. 어차피 잘 될 거. 확실히 믿고. 다부지게 강하게. 사람이 한번 줄까? 좀 해보다 말고. 적당히 흉내는 내고 이런 사람에게 기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나 빼앗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희망을 가지세요. 어차피 잘 될 거잖아. 그러니까 이 착각 속에서 힘들다는 생각을 꿈에도 제가 안 해봤어. 왜? 어차피 잘 될 거니까. 근데 제주도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제주도 한라산 기도원에서 여름 성회를 하고 있었는데 끝나고 나가니까 연세가 드신 네 분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고 제주도에 와서 산대요. 목사님 부부가. 이 두 부부가 날 기다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고생 많이 하셨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생 많이 하셨죠. 그래 날더러 고생을 많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전 고생 같은 거 한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두 네 분이 동시에 돌이켜지래. 아니래, 고생 많이 했대. 아니 내가 안 했대는데. 그분들 했다고 우기는 거야. 아니래, 고생 많이 안 하면 말씀에 깊이가 없대. 우기는 거야. 고생 많이 안 하면 말씀에 깊이가 없다. 틀림없이 고생했던. 그래서 내가 숙소에 들어왔어. 들어 누워가지고 내가 무슨 고생했지? 내 자신이 생각을 해봤어. 그랬더니 좀 고생했더라고. 200만 원이 없어서 애가 죽는 걸 내가 보고 있었다. 애가 죽어도 장례 비용이 없더라고. 애가 죽었는데 그냥 갖다 버리는 게 아니더라고. 관에다 넣어서 정식 절차를 밟아서 화장터로 가야 돼요. 그런데 10원짜리 하나 없는 사람, 목사가 그 애를 낳을 때부터 힘들었어요. 제가 면목동에서 목회할 때 애를 저희 집사람이
났는데 병원에서 퇴원비가 없는 거야. 퇴원할 돈이 없는데 그 당시에 병원비가 하루에 2만 원씩 올라가요. 하루에 2만 원씩 올라가는데 제가 그때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가 4만 5천 원이었어요. 얼마? 근데 퇴원할 방법이 없는 거야. 두 주를 병원에다 둔 거야. 2만 원씩 계속 올라가고 이건 방법이 없는 거야. 교인들이 저희 집사람 병원에 있으니까 병원으로 이제 병문안 식으로 찾아오는 거야. 애 낳았다고 이제 오는데 와서 참 사모님 몸 관리 잘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해놓고 집에 가서 뭐라 하잖아. 목사는 돈도 많아서 자기 집사람을 병원에서 산후조리 시킨다고. 아니 퇴원 못 시키는 그 심정은 모르고 그 면목 없는 동네 사람들이 면목이 없어. 면목 없는 면목 없어. 면목 없는 사람들이. 근데 요새 그 교회 집회 갔더니 면목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자기들 그 동네 면목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아무튼 안절부절 생각해보니까 조금 고생을 했더라고. 다 사기당해서 팔려서 개척교회로 다시 교회 땅 버리고 나가서 죽으러 올라가던 시절도 있었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같은 교회 10번 집회 가도 미천이 남더라고. 할 말이 남아서 할 말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런 아픔이나 그런 시련을 겪었는데 한 번도 내가 고생했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어. 어차피 잘 될 거니까. 어차피 열릴 거니까. 적어도 내 속에 희망이 있어. 끝까지 기대하니까. 끝까지 기대하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자고. 왜 낙심하냐고. 왜 절망하냐고. 왜 좌절하냐고. 왜 원망하고 있냐고. 왜 슬퍼하냐고. 왜 근심하냐고.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능치 못한 거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